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20세기 미국에서 저명한 작가이며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외치며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횃불의 삶을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레베마주에서 농장주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딸 중 첫째였으며 두 이복 오빠도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는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때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생후 19개월째 헬렌 켈러에게 고열이 나자 의사는 이를 뇌막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어 저녁 식사 종소리도 듣지 못하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헬렌은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우스운 일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헬렌을 특수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던 헬렌의 부모는 특수교육 전문가인 줄리안 치섭 박사를 찾아갔고 헬렌을 검사한 치섭 박사는 전화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당시 벨은 청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을 만난 벨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가보도록 추천했습니다. 그 학교의 마이클 아나고노스 교장은 상담을 한 후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앤 설리번을 개인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설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돼 시각에 장애가 왔고 수술 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해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의 권고를 받은 20대 초반의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집에 가서 이후 약 50년간을 헬렌 켈러의 개인교사이자 삶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설리번은 6살짜리 헬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인형을 선물로 주었고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가르쳤으며 차차 다른 단어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헬렌이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협조도 거부하자 설리번은 부모들과 논의 끝에 농장의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 헬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물이란 단어를 손바닥에 써서 가르치고 나면 헬렌을 수도로 데리고 가 물을 만져보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했던 헬렌 켈러는 차츰 설리번의 지도를 따르면서 입술에 손을 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 말하기, 점자책 읽기, 타이핑, 손가락으로 글자 쓰기 등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헬렌 켈러는 보스턴에 있는 호레이스만 농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한 16살 때에는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가 대학 예비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는 불어와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까지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유명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중에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있었는데, 이윽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트웨인은 헬렌 켈러를 자신의 친구이며 대기업의 간부였던 헨리 로저스에게 소개했습니다. 로저스는 헬렌 켈러의 재능과 끈기, 결의에 감탄하여 명문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학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이 레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 여자 대학입니다. 이때 설리번도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해 켈러의 옆에 앉아 강의와 교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켈러는 24살 때인 1904년에 우등으로 레드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켈러는 대학 졸업 후 세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 20세기 전반 모든 시간을 사회, 정치적 문제, 여성 참정권, 파시즘, 산화제한, 사회주의 등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마침내 헬렌 켈러는 유명 인사가 됐고, 여러 곳에서의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도 나가 시각장애인의 복지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또 영구실명 전쟁기금과 같은 조직 등 불우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기구에도 들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66세인 1946년부터 77세까지 5개 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로 많은 명예학위와 훈장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템플 대학 등 미국 대학은 물론이고 스코틀랜드,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루즈벨트 명예 서비스 메달,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으며 여성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되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은 헬렌 켈러의 글인데, 그녀는 53살 때 아틀란틱 먼슬리 1933년 1월호에 사흘만 볼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흘간의 시력을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3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처럼 그녀는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헬렌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도 헬렌 켈러와 같이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장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할 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장애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